올해 철원에선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분 휴경제라는 걸 도입했습니다. 쌀의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사업이었는데요.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조희연 기자입니다. 논 가장자리와 중간 부분이 마치 길을 낸듯텅 비어 있습니다. 논의 벼를 빽빽하게 심던 기존 방식과 달리 가장자리와 논 가운데를 2m씩 비웠습니다. 철원군의 부분 휴경 농경지입니다. 목표는 쌀 재배 면적과 생산량 감축이었습니다. 전국 최초의 시도였습니다. 이번에 철원에서 부분 휴경이 실시된 논은 33만 제곱미터였습니다.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입니다. 재배 면적은 기존 방식에 비해 부분 휴경이 20% 정도 적었습니다. 하지만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, 생산성은 기존 방식보다 24톤, 6% 정도 늘었습니다. 철원의 연간 쌀 재고량이 10%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논으로 확대할 경우 부분 휴경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 보통 1년에 그한 7만 톤 정도 되는데요. 그 7만 톤이 그 항상 5천 톤이나 만톤 사이에서 그 수량이 많아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하락되고. 휴경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없었습니다. 부분 휴경에 참여한 농가 150곳은 3.3제곱미터당 2,500원 정도씩 보상금을 받았습니다. 연소득으로 따지면 만 제곱미터당 520만 원 정도로 휴경을 안한 농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많았습니다. 뭐가 덜 들어가고 비료가 덜 들어가고 그러니까 비용이 덜 들잖아요. 거기에 대한 걸또 보상을 해주니까 이 농가들한테는 이득이죠. 철원군은 부분 휴경 예산을 올해 3억 원에서 내년엔 2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이를 통해 내년엔 휴경지 면적도 300만 제곱미터로 올해보다 6배 정도 늘릴 방침입니다. KBS 뉴스 조휘연입니다.